안녕하십니까. 유튜브 경마 채널 조철 스타일의 조철입니다. 자, 2021년 8월 8일 일요 경마 조철의 진검다리 실전 배팅 예상에 들어갑니다. 자, 이제 금요 경마, 토요 경마가 끝났고 이제 8월 8일 일요 경마입니다. 어제 금요 경마에서 상한가를 한 두 개 때려 먹었는데, 자, 오늘 토요 경마에서는 상한가를 하나밖에 못 때렸습니다. 우리 7경주하고 10경주 두 개를 메인으로 잡았는데, 7경주 메인 승부에서 아나짜리 8번마 마이티 후를 대가리로 놓고 2번마 원더풀 인디언 한 방으로 완장으로 갖다 조졌죠. 10번마 정상 킹덤이 대가리 팔리고 5번마 스피디루키도 빵꾸가 나고 이랬었는데, 2놓고 빵꾸가 났었죠. 자, 그런데 우리는 8번 마이티후를 놓고 빨갱이들 싹 꺾고 8번 2번 2번 8번 복승식 11.4배 나왔습니다. 예측권 20장 한방 때리자 쌍승식은 18.2배가 나왔고요. 그 외에 뭐 박치기 배당 몇개 하고, 제주 3경주가 쌍승식이 뒤집혀갖고 67배가 나오더라고요. 2번 일사말리에 9번 오라본주 2번 9번인데 9번 2번으로 들어와갖고 복승식 12.2배를 맞췄는데, 야, 쌍승식이 뭐 67배나 나오는 거 보고 조금 배가 아팠습니다. 자, 다음 제주 1경주에 1번 5번 산무자랑의 5번 마페이로가 준비가 끝났다. 1번 5번 10.6배짜리 완틀로 완장으로 갖다 꽂으면서 9번 강남의 빛 3쌍승 26.1배까지 뭐 요정도로 마무리를 했는데, 아쉬움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좀 한두개 두세개 좀 더 때려 드렸어야 되는데, 마지막 10경주 그 메인승부에서 그 대가리 7번이 버팁니다. 요번에 부러진 타임이라고 봤는데 마지막 10경주가 좀 못내 아쉽고요. 자, 이제 토요일 일요일 경마는 끝났고 일요일 경마입니다. 8월 8일 일요일, 자, 총 15개 경주 올 과천 경마가 열리는데요. 올 과천 경마에서 싹쓸이로 한번 쓸어 담겠습니다. 자, 첫 승부처가 3경주 달러박스 승부부터 시작해갖고 3, 5, 6, 9 11, 13, 15 3, 5, 6, 9 11, 13, 15 총 7개 경주 택했고요. 그 중에 메인 승부가 6경주 11경주 13경주 6경주 11경주 13경주 자, 이렇게 메인 승부로 잡았습니다. 자, 오늘 일요일 경마, 뭐 열심히 준비를 했고 필히 이겨드려야 되는 그런 하루라고 조철도 알고 있습니다. 자, 열심히 준비를 했고, 자,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한방 시원하게 한방 조져볼 테니까, 자, 여러분들도 응원 많이 해주시고, 자, 요거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을 드리면서, 자, 이제 과천 3경주 첫 승부부터 들어갑니다. 자, 메인 승부는 요 아래 빨간색 메인 승부라고 되어 있죠. 6경주, 11경주, 13경주. 자, 그리고 제가 오늘은 이 마이크 이 커버도 다 벗겨버렸습니다. 여러분들이 목소리가 조금 작다 그래서 위치도 조금 바꾸고 해봤는데, 댓글로 한 두세 분 남겨주셨습니다. 여전히 좀 작다. 좀 올렸는데, 요거도 또 작으면 또 우리 PD하고 또 의논을 좀 해봐야 되는데, 제가 이 마이크를 바꿨거든요. 라이브 하는 마이크하고 요 녹음하는 마이크하고 제가 얘가 좀 좋다 그래서 바꿔놨는데, 여러분들 좀 뭐가 좀 못마땅하면 밑에 댓글로 좀 남겨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3경주 첫 승부처부터 들어갑니다. 국산 6권 1300 별정 A형 3세 이하 마필로 출발을 합니다.
자, 첫 경주부터 제가 달러 박스 대가리로 한놈 노린다 그랬는데, 네, 이번 경주 7번마 원더풀 타이쿤 이철 경기수가 타고 있는데, 자, 요놈이 대가리가 팔리는데 직전 경주 안토니오 기수가 다 와서 덜미를 잡혔습니다. 직전에는 이철경이가 편성이 센 편성에도 들어갔는데 또 3착. 3착, 3착, 4착입니다. 계속 한타 부족한, 결정력이 부족한 마필로 보입니다. 자, 근데 상대 마필들이 워낙 덜덜하기 때문에, 자, 이 7번마 원더풀 타이쿤, 자, 요 놈이 대가리로 팔리고 있는데요. 이놈이 뭐 어디가 안 좋아서 그런 게 아니고, 자, 이 7번마 원더풀 타이쿤을 때려잡으러 갈 한 놈을 조철이 또 수배를 해놨습니다. 자, 이 계속 직전 경기에도 인기 1위 팔리고, 부러지면서 999가 터졌죠. 원더풀 타이쿤. 뭐, 배팅권에 당연히 안고는 가지만, 자, 7번마 원더풀 타이쿤이 대가리로 팔리고 있습니다만은, 자, 조철의 달러 박스 한 놈, 시원하게 쌍증시까지 대가리 치겠다 생각이 되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자, 그 놈을 달러 박스에 쌍복 대가리 놓고, 자, 3경주 오늘 첫 번째 승부처가 들어가는데, 첫 승부처니만큼 제가 심사숙고를 해서 좀, 준비를 했는데, 꼭 적중이 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바람을 가지면서, 자, 3경주 첫 번째 승부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하겠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 승부처가 5경주입니다. 5경주. 이거 왜 이렇게 안 넘어가냐. 자, 5경주 국산 6군의 1300 별정 A형 연령 오픈으로 펼쳐지는 5경주. 자, 요거 두 번째 승부처 5경주는 찍어먹기 한 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장철 기수의 11번마 터치 마이 아델입니다. 11번마 터치 마이 아델. 요번 경주도 국산 6군의 어달달한 그런 편성이죠. 자, 요에 위에 올려놨듯이 터치 마이 아델, 11번 터치 마이 아델이 직전 경주에 약간의 어부지리성은 좀 있다고선 치더라도 이번 경주 상대가 좀 약합니다. 그래서 인기 대가리가 팔려도 얼레벌레 팔릴 것 같은데요. 9번마 터치 마이 아델, 이게 직전 경주 400배를 터뜨렸던 그런 마필이죠. 이런 마필이 원래 연투가 좀 힘든 그런 마필인데 편성이 워낙 약해요. 편성을 잘 만났습니다. 어디 갔냐? 이 5경주가 어디 갔냐? 자, 5경주 11번마 터치 마이 아델. 자, 여기 있네요. 자, 장철 기수인데 직전 경기 인기 8위 팔리고 갔다 꽂았죠. 이 정준이의 고고스타가 부러지면서 나왔는데 얘는 부러질 만한 마필이었고 좀 과인기로 팔렸죠. 자, 그 경기에서 초반에 주춤되고 갔는데 우에다 기수가 1번 가기 전에 빵빵 터뜨려 먹었습니다. 자, 이제 장철 기수가 설거지하는 기분으로 팔리지만은, 자, 11번마 터치 마이 아델, 현장에서 이상이 없으면 요놈을 대가리 놓고, 자, 요거 대끼리 중대끼리, 이게 8번마 리얼 콩코드라는 마필이 또 송재철이, 요게 대끼리 가는 것 같아요. 그만큼 마필이 없다는 얘기죠. 이번에 약편성입니다. 이 바닥을 치던 놈이 대끼리 가는 편성이다. 자, 요런 편성은 우리가 무조건 갖다 때려 먹어야 됩니다. 5경주 6분 1300. 자, 조철의 찍어먹기 승부처. 뭐 도끼가 좀 흉악하게 나오는데요. 정확하게 갔다가 센터에다 갖다 한 방 꽂아야죠. 11번 터치 마이 아델을 놓고 찍어먹기 승부가 들어간다. 자, 5경주. 자, 1번마 후이놈. 이놈도 참고 타면 지하주기수 날라올 수 있는 그런 마필이고요. 조철이
지하주 기수, 요주의 기수로 항상 말씀을 드리죠. 꼭 참고 있다가 후미권에서 날라올 수 있는 1300 경주거리 늘려 나온 놈. 상당히 조건이 좋아졌고. 자, 7번마 이 특급 여왕. 기승기수가 바지예요, 바지. 최원준 기수가 탔지만은 직전 경주 올라오는 끝거리는 괜찮았었고. 자, 8번마 리얼 콩코드 있고요. 거기에 10번마 영웅대마도, 영웅대마. 이 착수는 6착이지만 착차가 별로 없었던 그런 마필이고. 자, 우리 쌀집 아저씨, 또 정평수 기수가 오랜만에 12번마 원퍼트에 기승을 했는데, 직전 경주 초반에 샌드위치다고 후미로 밀렸던 마필이죠. 끝걸음 남아 있었고요. 자, 이런 마필들이 전부 배당으로 올 수 있는 그런 마필들입니다. 자, 11번마 터치마이 아델과 한 15배, 20배 정도 나오지 않을까. 대끼리도 한 10배 나올 겁니다. 한 방으로 갖다 꽂아 먹을 준비가 돼 있는 5경주입니다. 자, 5경주. 11번 터치마이 아델 쌍복 대가리 놓고 시원하게 한 방 찍어 먹기 들어가는 경주가 5경주. 자, 오늘 두 번째 승부처.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해 주시고요. 자, 다음 6경주입니다. 네, 국산 5군 1200 핸디캡 레이팅 35까지. 자, 이제 5군으로 올라와 있는데, 자,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 자, 6경주입니다. 예측권 20장. 벤츠한대 갖다 때리러 가자. 벤츠한대 때리러 가자. 자, 이번 6경주도 찍어먹기 대가리가 하나 있는 그런 편성입니다. 바로 1번마 유쾌한 날들. 유쾌한 날들. 임기현이가 데뷔전에서 1000m 가는 대로 선행 잡고 여유롭게 대가리를 깠죠. 자, 이 세법 좋게 이번에도 1번 게이트를 받았습니다. 자, 이 1번마 유쾌한 날들. 유승환이가 오늘 토요경마에서 좀 열심히 타는 거 여러분들이 보셨을 겁니다. 자, 임기현이가 안 나오기 때문에 유승환이가 또 떡 하나 물었는데요. 자, 1번마 유쾌한 날들. 자, 요거 뭐 이놈은 대가리로 팔리는 그런 마필이지만, 자, 요거 6경주 찍어먹기 한방, 찍어먹기 한방. 후차권도 한 대여섯 마리밖에 안 되는 그런 편성입니다. 자, 먼저 3번마 세터페이스. 직전 경주 바람 엄청나게 불었죠, 임다빈이. 불의여왕의 블랙실버 들어오면서 또 한 70배 나왔고요. 자, 세터페이스가 외곽 후미로 밀리면서 좀 아쉬움을 남겼던 그런 마필입니다. 자, 안쪽으로 들어왔고요. 직전에 배당 같이 터뜨렸던 7번마 블랙실버. 자, 이 김태희 기수 이제 머리 올릴 수 있는 찬스를 만났죠. 자, 김태희 기수. 마이너스 4kg 신인 기수 감량에 7번마 블랙실버. 뭐 33조 마방이긴 합니다만은 꼬마 기수 태워놓고 뭐 이래라 저래라 하겠습니까? 뒤돌아보지 말고 그냥 갖다 조절하죠. 7번마 블랙실버 있고요. 8번마 골든 찬스가 선행을 못 가면서 최근 아쉬움을 남기고 있는데, 앞에만 붙어준다면 8번마 골든 찬스. 골든 찬스가 한번 올 것 같고, 이 9번마 금아키튼이 배당입니다. 9번마 금아키튼. 재검 받고 나오는데 재검을 상당히 잘 받았어요. 박병인이가 연습주행 가는데 그냥 가는 대로 꼭 잡고, 자, 연습주행 잘 받고 나오는 그런 마필이고요. 자, 2억 기수의 10번마 그린 폭주라는 마필도 만연 그대로 박은은이가 계속 선행 무리를 하고 있는 그런 마필인데, 자, 2억 기수 차분하게 선행 선입 잘하는 기수죠. 2억 기수까지. 자, 요 정도 마필로 후착이 압축이 되는데, 자, 1번마 유쾌한 날들은 대가리 왔고, 나머지 마필 중에 여러분들과 함께 시원하게 한구라 때려먹는 그런 경주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6경주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 시원하게 한방 조질 테니까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후반부로 넘어갑니다. 후반부. 자, 구경주입니다. 구경주. 아, 제가 이게 오늘 왜 어두운가 했더니 저쪽에 조명을 또 하나를 안 켜가지고 그림자가 생기고 조금 어두운데 그냥 하겠습니다. 자, 구경주. 오늘 네 번째 승부죠. 국산 5군 1400 핸디캡. 자, 이번 경주는 또 달러박스로 들어가는 구경주 배당을 노리는 그런 경주입니다. 자, 이번 구경주도 혼전이에요. 어떤 놈이 대가리 팔릴까? 그 중에 2역기수로 바꿔놓은 7번마 청산가세. 직전 경주 아연이가 타고도 출입으로 날라 들어왔죠. 자, 이마필은 문정균이 자가용인데, 어찌어찌 해가지고 2역기수가 올라탔습니다. 자, 그런데 이 7번마 청산가세 이마필 같은 경우는 자력으로 들어오기는 좀 힘들다. 앞선에서 좀 이러고 비비고 어부지리로 출입이 날라와야 되는데 앞에서 버텨버리면은 7번마 청산가세가 대가리치기는 좀 깝깝한 그런 편성이기 때문에 자 이번 경주 조철이 노리는 달러박스 마필이 두 마리가 있습니다. 한 마리는 직전 경주 발주부터 꼬이면서 사행하면서 경주를 망쳤던 그런 마필이 하나가 있고 또 한 마리는 최근 보여준 걸음이 없어갖고 벌레벌레 하는데 자 이 마필은 배당을 듬뿍 안고 있습니다. 계속 기승기수가 마음에 안 들었었는데 자 기승기수를 제대로 바꿔놓은 아나짜리 백판 비슷하게 거의 안 팔리는 마필 자 이 두 마필이 일단 완장으로 들어갈 예정인데 직전에 늦발하면서 꼬였던 한 놈 조금만 공부하셨던 분들은 아 조철이가 어떤 놈을 노리는구나 대부분에 알고 계실 겁니다. 자 구경주 오늘 네 번째 달러박스 승부입니다. 배당 노리는 경주 요거는 잘하면 999까지도 배당을 노릴 수 있는 달러박스 경주이기 때문에 소액을 가지고도 자 우리가 흥부라 할 수 있는 자 그런 경주다. 자 구경주 자 우리 조철 스타일 패밀리 여러분들과 함께 시원하게 배당으로 한방 때릴 테니까 자 응원들 많이 해주시고 자 구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메인 승부처 들어갑니다. 11경주 13경주 후반부로 넘어갔는데요. 자 이제 오늘 후반부 아주 신중하게 제가 메인 승부를 골랐습니다. 오늘 메인 승부 한 두세 개만 갖다 때려도 시원하게 이길 수 있는 배당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멋지게 한번 때려 조져 보겠습니다. 자 이제 11경주 오늘 두 번째 메인 혼합 4군의 1200 핸디캡이고요. 레이팅 50까지입니다. 자 이거 두 번째 메인 승부처는 대가리 하나 놓고 시원하게 한방 찍어 먹는 그런 경주입니다. 자 이번 11경주 대가리 놓고 찍어 먹는데 현장에서는 이놈저놈 어영부영 팔릴 겁니다. 그래서 저는 찍어 먹기로 해놨는데 현장에서는 배당 때문에 아마 달러박스 경주로 변할 수 있는 그런 경주입니다. 자, 요 위에 메인 20장 20배 한방 때려 먹자. 20배 한방 때려 먹자. 조철에 달러박스 대가리하고 완짱 찍어 먹을 놈이 있는데 자 이번 11경주는요 1200 단거리입니다. 선행마필들이 상당히 많아요. 2번 파인로드부터 3번 파이널 간지노 5번 문화파이어 7번 몬스터케이 10번 어마무시 12번 로맨스 참까지 대글대글합니다.
자, 그렇다면 요번 경주 선행마를 놓고 가는 거는 껍껍하죠. 선행마 놓고 가는 거는 껍껍하다. 자, 따라가도 되는 마필들 중에 한 놈, 우리 조철 스타일 팬 여러분들께 한 놈을 공개를 해드리면 GC 트로피배, 직전 경기 GC 트로피배, 뭐 상생 경마 때문에 상금은 똑같았지만은, 자, 그 경기에서 조철이 좀 싫어하는 기수 이연종이가 타고도 대가리를 쳤던 7번 마 몬스터 K입니다. 장철 기수로 바꿔놨는데, 자, 이 마필을 놓고 가든지 아니면 다른 달러박스에 한 방을 붙이든지, 자, 배팅권 중심에는 7번마 몬스터 K 무조건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리는 마필이니까, 자, 7번마 몬스터 K 별표 하나 딱 해놓고, 자, 이 마필은 꼭 챙겨 가셔야 됩니다. 자, 11경주 7번마 몬스터 K에다가, 야, 요거 한 20배 나올 것 같습니다. 20배. 그게 한 방짜리가 메인 한 방인데요. 조철이 노리는 아나짜리 한 놈. 몬스터 K에다가 붙여가지고, 주로 흐름이 빠른지 느린지, 오전장 경주를 보면서 주력 한 방과 대가리가, 7번마 몬스터 K가 주력이고, 달러박스가 대가리가 갈 수도 있습니다. 요거는 현장 예상 꼭 참고를 해주셔야 조철 현장 상황을 좀 보고 체중도 좀 보고, 자, 주로 상황도 좀 보면서 두 번째 메인 예측권 20장 한 20배짜리 완장으로 시원하게 갖다 찍어먹는 11경주 메인 승부입니다. 자, 요거 여러분들 상한가 한방 달릴 테니까, 자, 11경주 현장 예상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두 번째, 세 번째 메인 승부. 자, 13경주입니다. 넘버 13, 13경주. 자, 혼합 4군의 1400 핸디캡. 혼합 4군의 1400 핸디캡. 야, 요거. 11경주와 비슷구레한 13경주. 10마리 단출한 출주인데, 자, 8번마 마이티즈라는 강대가리가 있습니다. 네, 직전 경주에 멀로기수 잘 타냈죠. 네, 끝걸음도 싱싱하게 살아있었고, 자, 이 8번마 마이티즈는 대가리인데, 뭐 부담 중량이 4.5가 늘어가지고 56.5에요. 상관없습니다. 뭐 순말 3세짜리가 56.5는 넘어가야죠. 자, 이 마필은 따라가도 되고 앞에도 설 수 있는 순발력도 있습니다. 자, 8번마 마이티지 대가리 놓고, 요놈 대가리 놓고, 자, 후차권에 다 팔립니다. 다 1,2,3,4 1번 퀀텀점프, 2번 금빛여왕, 3번 아미고라로, 4번 금속돌파까지 다 팔리고, 6번 인디어런스, 7번마 파노라마선, 자, 거기에 외곽에 10번마 신의 열매가, 얘가 아마 최저배당 갈 것 같습니다. 자, 이 8번마 마이티즈 빼고는 상대 마필들이 별로 보이질 않는 경주이기 때문에, 자, 이 10번마 신의 열매가 최저배당으로 가는데, 이 10번마 최저배당에 정정희 기수, 직전 경주에 박현우 기수가 외곽을 좀 감고 돌면서 4착으로 올라왔는데, 그래 봐야 별 볼 일 없는 그런 마필인데, 자, 너무 과도한 인기로 팔리는 거 아니냐, 과도한 인기. 자, 얘가 총 12전을 뛰는 동안 3착 하나, 4착 하나, 5착 두 개입니다. 자, 이런 마필이 대길이로 뚫리는데, 물론 상대가 약하기 때문에 8번, 10번 들어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자, 8번, 10번은 현장에서 요거는 받쳐만 가고,
8번만 마이티 지놓고 거의 뭐 100%는 아니지만 대가리에 붙여서 요것도 한 15배 20배 짭짤하게 나올 것 같은데요. 자, 요 위에 포인트 올린 것처럼 빨갱이들을 싹 꺾고 갑니다. 조철이 노리는 아나짜리 한 놈 한 15배 20배짜리 될 것 같은데요. 느낌이 좋습니다. 자, 13경주 최대 승부처 찍어먹기 한방 시원하게 갖다 꽂을 테니까. 자, 13경주 오늘 두 번째 세 번째 메인 승부 현장 예상 꼭 참고해 주시고 응원도 같이 하면서 상한가 한방 시원하게 갖다 꽂겠습니다. 자, 13경주 자, 오늘 세 번째 메인 승부였고요. 자, 마지막 이제 15경주 마지막 승부로 갑니다. 자, 입가심하러 가야죠. 자, 입가심인데 자, 이번 경주 만만치 않습니다. 이번 경주도 만만치 않다. 자, 하지만 웬만하면 대가리 올 수 있는 마필. 자, 이게 아마 제가 지금 달러박스로 그려놨는데 아마 안토니오 기수의 5번만 더 검프가 대가리가 팔릴 겁니다. 그래서 달러박스의 의미는 없고 자 그래도 어영부영 인기 대가리가 팔리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충분히 배당 공략에 메리트가 있는 경주다. 자 15경주 자 5번마 더검프가 최근 전성기죠. 전성기 직전경주에 짱콩도 이기고 브리가디어 제네럴 이기고 선행가서 갖다 꽂았어요. 직전 경주는 티스플랜 브리가디어 제네럴한테 버틸 뻔했죠. 끝에 가서 잡혔고. 자, 걸음이 이제 조금 늘었어요. 거기다가 부담 중량이 아직 52kg밖에 안 됩니다. 자, 5번마 더 검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후차권에 아마 4번마 메갈리오스, 요거 하나 빼고, 이거는 뭐, 100판짜리 그냥 꺾어버려야죠. 똥말. 다음에 이제 마탱이 간 6번마 로드위너 자 이것도 꺾어도 되겠습니다. 4번 6번 자 요런 마필들 꺾어놓고 후차껏 딱 7마리인데 나머지 마필들은 왔다갔다 다 팔립니다. 자 그중에 노리는 한방 짭짤한 한방이 기다리고 있는 마지막 15경주 5번마 더 검프 요놈에다가 붙여가지고 완짱으로 갖다 조질 놈 한 놈 15경주 자 5번마 더 검프가 부러지는 것까지 대비한 중배당 막권까지가 준비가 된 15경주 자 오늘 마지막 승부처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해주시고 자, 응원들 진짜 많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8월 8일 일요경마 승부처 진검다리 실전 배팅 예상 방송 다 했는데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 승부처 공지해드리고 내일 거 준비 잘 마지막으로도 하겠습니다. 자, 3, 5, 6, 9, 11, 13, 15. 3, 5, 6, 9, 11, 13, 15. 자, 그 중에 메인 승부는 요 상단에 과천 6경주, 11경주, 13경주가 조금 더 힘을 주는 메인 승부다.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자 오늘 일요일 경마 무조건 제가 무조건 뭐 지나가는 똥개 머리까다리를 잡고서라도 무조건 오늘 일요일 경마 한번 이겨볼 테니까 여러분들 조철과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 멋진 휴가비 마련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께 좋은 마법 한번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항상 감사드리고, 자, 조철과 함께 내일 멋진 하루가 되시자고요. 감사합니다. 조철이었습니다.